오늘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한 이해황입니다. 아~ 그런데 최근에 구독 누르신 분들은 제가 초기에 올린 꿀같은 영상을 많이들 놓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밤 국어기술 채널 꿀영상 베스트 8. 첫 번째, 국어지문 독해력 이해력 향상 방법. 8만 명이 넘게 시청해준 영상이에요. 이 영상 보고 구독하신 분들 많으시죠? 제게 이 영상은 일종의 독후감이었어요. 호모 히스토리쿠스란 책을 저도 추천받아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이 독해력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본 건데 이게 대박을 쳤네요. 두 번째, 군대 병사로 갈까 장교로 갈까. 오늘 살펴보니까 제 채널 구독자 70%가 남성이더라고요. 그런데 예전에는 80%가 남성이었어요. 그래서 군대를 병사로 갈지 장교로 갈지에 대한 영상을 장교로 전역한 입장에서 찍어봤습니다. 저도 20대 때 군대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때의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세 번째, 고급 한국 국어.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.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한국어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세련된 한국어 사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. 무척 흥미로운 내용을 다뤘는데 조회수가 2000도 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영상입니다. 근데 진짜 꿀영상. 네 번째, 내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.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일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다섯 번째, 한우 체크살 짜파구리 먹방. 이 영화 기생충을 첫날 봤는데요. 이 한우 짜파구리 영상을 올리면 좀 터지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달려가서 만든 영상입니다.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비슷한 영상들이 많은데 제 기억에 제가 가장 먼저 유튜브에 올렸던 것 같아요. 끝까지 보면 은근히 좀 웃긴 영상이기도 해요. 제가 원래 좀 개그 캐릭이거든요. 여섯 번째, 6년 차 남편의 야채 썰기 꿀팁.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결혼 전에는 그냥 라면 정도 끓여 먹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김치도 담가봤어요. 그만큼 요리도 자주 하게 됐고 또 좋아하는데 양파 썰다 보면 손을 베일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에 대한 매우 간단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자취하시는 분이든 갓 결혼한 분이든 간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7. 중학생도 이해하는 2019학년도 수능 42번 출제 오류. 고등학생이라면 이 영상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청해보세요. 아직도 저는 이 해당 문항이 오류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. 이에 대해서는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교수님께 자문도 받았고 또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그간 있었던 비판에 대한 제 반박 영상도 올려두었습니다. 여러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열린 마음으로 저의 주장을 검토해보시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테니까 꼭 한번 진지하게 시청해봐주세요. 마지막 여덟 번째 영상, 8,000만 원을 기부한 세 가지 이유. 이거는 8번으로 어떤 영상을 소개할까다가 8로 시작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. 왜 이렇게 기부를 해왔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찍어봤는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영상으로 소개해봅니다. 이 영상에서 소개한 8가지 영상을 고정 댓글에도 올려둘 테니까 틈날 때마다 저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한번씩 봐주세요. 모두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흥미롭고 또 유익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